진도를 먹으러 태백으로 가고 있습니다. 태백은 뭐가 유명한가요? 한우가 유명하죠. 태백하면 한우. 어머니가 한우 먹을 수 있을 때 한우 먹으러 갑시다. 그냥 부드러운 한우 나오고 그 한우 원장님이 강원도 간다 그러니까 한우 많이 먹고 오라고 했었는데. 정신이 비례가서 달쳐버려갖고 몸 다시 또 못하겠는데? 야. 아. 못할 거야 그냥. 태백 순두부의 맛을 알려주십시오. 알겠습니까? 뭘 좀 보고. 여기 순두부만 있나 봐요. 예. 예. 와. 또 더 먹어 너 이거. 더 먹어. 갑시다. 그 다음. 그러면은 양념장, 간된장도 하시는 분은 간된장. 아, 예, 섞어서. 네. 예. 다른 거는 식성이 바뀌고 계시고. 예, 좀 더. 그렇구나. 맛있다. 감사합니다. 좀 맞다. 맛있다, 그지? 깔끔하네. 갓김치야. 고추. 강된장. 비지찌개. 정자. 진짜. 아? 집반찬. 어. 완전 쓸걸? 강원도? 응? 강원도잖아. 나 착각했어. 이건 지금 강원도 아니라고 생각한 거야. 진짜 집밥 느낌이 났어요. 특히 그 김치, 오돌빼기, 된장 그런 것들이 그냥 집에서 먹을 수 있는 보면 집 분위기 나는 사장님의 그런 철학이 좀 드러나는 집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좋네. 아, 순두부 너무 맛있고 역시 강원도의 고향의 맛 순두부 유겨줍니다. 맛있게 잘 먹었다 아들아. 예, 이제 다른 데로 삼척으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. 이 주변에는 이렇게 골목길 민가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맛집이 있는 곳이라고 하기에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이게 내비에 많이 찍혀 있더라고요. 많은 분들이 등록해 놓고 먹는 집이라서 찾아보게 됐는데 그냥 모르고 지나치기에 딱 좋을 만한 집이죠.
아이고 야야 얼 죽겠다. 덕산에 쉽죠? 좋네. 겨울바다 가더라고. 어릴 또 아버지 산소 갔다가. 이야 덕산 진짜 몇십 40년 만에 왔나보다. 내가 60이 넘었으니 아이고 40몇 년이야. 이야 진짜 야 우와 파도야 안녕. 아우 야 이 겨울 바다 와 어 야, 겨울 봐도 나름 좋으네. 어머! 자, 꼴려. 우, 채워, 채워, 앞에. 사람 한 개 없다. 빨리 가자, 야. 어? 너무 좋다. 좋아. 아, 근데 봐, 너무 추워. 어, 바로 너무 많이 불어. 야, 야! 우리 차 어딨어? 어머, 어머, 마이크, 마이크 한번 봐. 저 걸어야 되는데? 어디? 저기. 저기? 어. 추워. 못 왔어. 어머, 이거 뭐야? 야. 우와. 이거 왜? 춥다. 와, 엄청 춥네. 진짜 너무 춥다, 야. 야. 자. 아유, 가자. 너무 춥다. 너무 추워. 야, 얼른 뒤지겠다. 빨리 가자. 빨리 가자. 와. 춥지만 하면 좋겠구만. 어? 춥지만 하면 좋겠어. 그지? 너무 춥다. 추워도, 야. 응? 오랜만에 온 소감 말씀하십시오. 작년 한해 아파가지고 8개월 동안 병마와 싸우다가 이렇게 조금 회복되어서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고, 올해는 아들 건강하고 우리 식구 다 건강하고 아들하고자 하는 일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. 장가 가거라. 화이팅. 원래는 저 뒤에 있는 산책로로 가려고 했는데 너무 추워서 못 갑니다. 그래서 지금은 삼척 시립박물관으로 가겠습니다. 여기서 원래 뭐 회를 먹으려 했었는데 해먹게 너무 배가 불러요. 그쵸? 다른 장소 가서 또 만나. 이따 봅시다.